내가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밥 먹는 날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먹이반. 와,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우와, 뭐 이런 우와, 우와, 무서워.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원입니다. 수원 여기가 어떤 샵이냐면 유빙다이너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샵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로드샵을 오픈하셨어요.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샵이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윙다이너님이랑 같이 재밌게 컨텐츠도 찍어보면서 개체들 자랑하는 거 한번 들어볼 건데 영상 되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시죠. 레츠기리. 자, 이제 여기가 입구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윙다이너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윙다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는 랩탑과 사장으로 홍원티그라운드. 어쩌다가 샵을 갑자기 또 이렇게 차리신 거야? 너무 개체들이 많아져가지고 전체적인 취향이 이제 사육방에서 머무르기에는 선을 넘었어요. 아, 근데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요, 여기 진짜. 오, 우와.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셀프 인테리어? 네, 셀프로 거의 2년 걸리면서 천천히 한 겁니다. 우리 여기 이 샵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근데? 유튜브를 할 때도 대형종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비주류 대형종. 영상에서 보면 큰 애 되게 싫어하신다고 맞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 어 그래, 전부 다 그래요. 자본주의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 이거 먹잇감을 보고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삼면 유목인가요? 되게 이쁜데? 유목을 기본적인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오, 멋지다, 멋지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 술이 있어, 술이. 이거 자 이제 매출 안 나올 때마다 이제 한 잔씩 먹거든요. 오, 근데 아직 한 잔도 안 마신 거 보니까 매출.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또 병 있구나. 아, 더 있습니다. 아, 이미 한 병 아작 내고 이제 옆에 하나 더 있는 거구나. 아, 매출이 안 좋을 때마다. 좀 있으면 반병 돼요. 윙다이너님 아니라 할까봐 보니까 비주류 대형종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보아 아니에요 이거? 네, 레인보우 보아입니다. 행사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꺼냈다가 아마 털렸던 친구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지금도 아마 털릴 거예요. 꺼내드려야 되나요? 콘텐츠를 위해서 꺼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거는 제가 하남자라서 장갑 기능이 아니에요. 이건 노딱 방지용, 비방지용. 알았어요. 마이 그만하고 빨리 꺼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키우는 애들이고 저번 행사에서 봤던 애들은 수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네는 사실 맨손 그냥 힘들게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꼈던 건 뭐예요 그럼? 저거는 뭐 비닐 장갑 이런 건가요? 아니면 라텍스 장갑 같은 거였나? 방역. 아, 방역? 아, 네. 아, 역시 유튜버 아니라 할까봐 입은 살아가지고. 아니, 농담이. 프리즘이 안 보여서 아쉽다. 이건. 그래도 인공조명 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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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이 친구들이 막 난태생이죠? 난태생이죠. 난태생. 이야, 멋지다, 멋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보아 잘 봤고요. 일단 다행히 뭐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 잠깐만, 어? 아니, 아니, 이거는 침착하게. 어, 방송 떠는 거 아니었어요?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아, 술을 많이 마셨어. 아, 아까 저거 보셨잖아요. 뭐, 아, 무서워서 떠는 거, 딴 거 아니지?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오, 야, 이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인데. 야, 이거 진짜 멋지다. 네. 네, 생긴 거 보면 완전 진짜 고질라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깐지하는 작살납니다. 사람들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 먹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먹이는 이구아나답게 잡식으로 먹고요. 야채, 과일, 충식, 쥐 매출 이런 것들. 손가락도 잘 먹겠네요, 이 정도. 야, 하나, 뚝딱입니다. 이제 거의 다 자란 거죠, 이 친구가? 이 친구들이 지금 브리더예요, 네. 부상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애가 수컷이고 위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네요, 지금. 예,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파충류치고는 거의 탑티어 외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친구 중에. 맞습니다. 오, 태국. 오, 건강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요. 확실히 대형종 덕후 아니랄까 봐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네, 내가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밥 먹는 날이고 날씨가 네.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먹이반. 와,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우와. 뭐 이런 우와. 우와, 무서워. 야, 이거 열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말 알아듣죠? 보셨죠? 진짜 이거 말 알아듣는 거예요, 방금 전에? 네, 제가 그만이라 하니까 이제. 어. 아, 잠깐, 제 손은 또 안 그런데 네. 왜 이쪽 손만 반영하는 거지? 제가 만만한가 봐요. 아니, 근데 딱 봐도 색깔이 일반적인 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블루 태구. 아, 어쩐지 밝더라. 예, 밝은 친구죠. 아, 성격도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사람 되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입을 저렇게 벌리면서. 반기는 거였어요? 예. 사랑하는 만큼. 아, 먹으려고 했던 게 반기는 거였다? 그렇지. 사육권 다 됐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사육장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한번 두어볼까요? 제가 들어가도 충분한 크기예요. 오, 윙다이 키가 생각보다 상당히. 자, 그리고 우리 윙다이너님께서 진짜 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비주류쟁이. 확실히 멋졌어요, 근데. 네. 크레가 100마리가 깔려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전부 다 크레입니다, 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구독자분들이 좋아해주시니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 의견을 따라야죠. 크레를 그렇게 까드만. 근데 이게 대중성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10분이 오면 8명이 크레를 찾는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근데 크레 스티드 개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얘네가 육각형 완벽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친구. 사료 먹죠. 옮기고 히터 안 들어가죠. 귀여워요. 일단 이 3위일체로 다 끝장냅니다. 저는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저는 히터 없는 파충류는 파충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양설이에요? 피규어? 아, 랩타코아에서는 얘들 생물 취급 안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귀여운 크레들 있고요.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보면. 오, 하트프 저 구석이 있어요. 진로개구리 지금 사육장당 4마리씩. 지금 색깔 상당히 이쁘게 잘 올라와 있는데 얘들 한 번씩 발색 떨어지면 진짜 사육장 구석이 붙은 껌처럼 해가지고 저 밑에 갈색깔 보이죠? 진짜 개체입니다, 지금. 근데 DP가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요. 확실히 비주류쟁이 아니랄까봐 이렇게 다양한 하트프도 있고. 겁나 커요, 이 친구. 전 국민의 즐거운 파출행회사 랩타일 페어가 7월 20에서 21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그리고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행사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맨날 제 손 크다 손 크다 이야기, 저 손 진짜 크거든요. 아 맞아요. 농구선수에도 내 보이세요 크기? 진짜 크다. 리프테일 중에서 자이언트라고도 불리는 핀브리아투스. 원래 리프테일이 좀 많이 깡총깡총 뛰어요. 그래서 핸들링이 조금 어려운 종인데 리프테일 얘들 먹이가 어떻게 되죠? 기본 충식이고요. 두라미 아니면은 슈퍼미럼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먹는데 야생에서는 달팽이를 좀 주식으로 삼는 경우도 있답니다. 와 얼굴 생긴 거 봐. 진짜 못생겼어. 맞아요. 약간 공포게임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캐릭터라서. 진짜 너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 친구가 제일 큰 친구인데 꼬리까지 다 네. 합치면 30cm쯤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와 얼굴 진짜 완전 와일드하게 생겼다. 장난 아니다. 주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다루고 싶은 그런 종중 하나죠. 야, 얘 움직이는 거 진짜 멋지다. 옆에도 또 리프테일이 지금 모스 쪽 같은데 보니까. 맞아요. 얘네는 모시 리프테일 중에서 네. 이제 싸메띠. 붙어 있는 거 잠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제 야생에서 봤을 때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두 마리 들어가 있는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고. 아, 네, 맞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저는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아, 방송. 나 무시하는 거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한번 꺼내보고 쓸 수 있어요, 이 친구들. 아, 그럼요. 네, 혹시 꼬리 끊을까봐. 이 친구들은 또 리젠테일이 되는 종이라서. 출양 잘 된 애들은 꼬리를 끊을 일이 별로 없답니다. 와, 외형 진짜 멋지다. 온몸에 이끼가 자란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야생에서 이거 어떻게 발견하지, 이거? 이거 원래 발색이잖아. 지금 몸에 이끼 자란 거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발색, 원래 생김새가 이런 거예요. 너무 멋진데요? 이거 분양가 얼마 정도 하죠? 이런 친구들은 거의 한 40에서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나쁘지 수명은 몇 년 정도 돼요? 수명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비뚜라미 먹이는 거 빼고는 완벽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민한 종이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에는 저희도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죠. 막상 샵 사장이 돼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확실히 이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니까 샵 사장님들의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아 사랑합니다 사장님들. 대선배님들 사랑합니다. 마타마타님입니까? 예. 요번에 수입 들어온 마타마타 친구들이랑 카이만 리자드 같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상태 너무 좋고 괜찮다. 상태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이 친구도 다자라고 사이즈가 제법 크죠? 네 상당히 커지는 종이에요. 다자랐을 얼마 정도 자라죠 이 친구? 평균적으로 성체 따졌을 때는 진짜 한 60cm 넘죠. 우와 근데 성살이 넣어놨거든요? 네 이럴 때가 넣어놨는데 이거 먹인가요? 먹입니다. 마타마타들은 사료 부침이 굉장히 어려운 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땐 이렇게 생식을 먹어요. 어쨌든 먹이가 좀 문제긴 하겠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먹이가 제일 큰 진입장벽이죠. 열대어가 싸잖아요 또. 네. 근데 이제 개코도 그렇잖아요. 사료를 먹는 것과 싸지만 미럼을 먹는 거는 그 체감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또 냉철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사육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깔끔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잘 되고 놀랬거든요 진짜. 마지막으로 또 유튜브 채널 나왔으니까 또 지인 찬스. 아 그럼요. 홍보 좀 하자 우리. 예, 아 감사합니다. 랩탑화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저 윙다이노가 운영하고 있고 대형 혹은 이런 소형종 피규어 소형 도마뱀 친구들 모두 다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수원에 올 일이 있으시다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이라고 하면 좀 네. 할인 같은 거 좀 해주시나요? 아유, 그럼요. 할인 빡빡 들어갑니다. 그럼 지인 호구가 이래서 7만원짜리 14만원 막 이렇게 때려박는 거 아니죠? 10만원? 아씨 윙다이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지금 우리 채널도 좀 아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